자, 36번. 자, 볼게요. 이거 어떤 일화가 나오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달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뭐 이거예요. 뭐 그냥 보면서 하자. 바로 원어부가 나왔네. 5분은 뭐라고? 뭐뭐 중에 뒤에 복수가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주어가 긴데 진짜 주어는 누구예요? 왜? 원. 얘는 주어가 되거든. 그래서 단수가 된다. 이렇게. 다른 거 또 동사 자리다. being 안 되고. 여기에 각각의 교실에서 내가 있던 교실에서 그 각각의 교실에서 내가 했던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뭐 그림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도표나 그림 같은 거. 학생들의 책상에 좌석표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상에 좌석표에는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 그죠? 뭐다 이게? 이름표, 꼬름표를 붙이다. 뭐 그 이름 같은 걸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가 붙어진 예, 좌석표가 맞죠. PP가 돼야 돼요. 이름표가 붙어져 있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거는 뭐 보조, 도구로서 recognize가 맞아? 뭐뭇을? 알아보다. 그지? 그래서 학생들을 알아보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 말이죠. 요거는 to recognize인데 요거는 지우세요. to 동사원형으로 써도 뭐 말은 될 것 같아. 투부정사로 봐도 요 어법은 내기 애매하다. 못 낼 거고. 그래서 쌤들이 이제 새로 부임하고 이제 흔히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름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자, 점심때에 1학년 교실에서 자, 이땐 첫날인데 I was present가 출근한 출석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출근했었다 빠진 거 있어 없어요? 나는 출근했다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지.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 부사 when이 들어갔는데 관계 부사는 그냥 생략할 수 있거든. 그 when이 생략된 거예요. 오답을 적어볼까? 자, 뭐가 되면 틀려요? 위치가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리죠. 뒷문장 어떻게 되면? 완전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처음 출근한 1학년 교실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좌석표를 봤고요. 시작했는데 자, want 뒤에 뭘 쓰죠? want 뒤에 to 부정사. 동사가 정해져 있는 게 있죠. 하지만 begin이란 건 둘 다 돼요. ing도 되고 적어볼까? to find도 되고 to find로 바꿔도 어법상 맞다. begin은 둘 다 된다.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저의 좌석표에서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쌤이 오셨어? 뭐 관심 끌려고 관종들 그지 막고 해서 나 우리 자리 어디 있지? 이러면서 보잖아 좌석표. 그럼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요 애들이. 그 왜 그러냐? 자, 한 학생이 말했어요. Where is your name? 선생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자, 선생님 자기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이거는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 만든 좌석표야? 선생님은 나의 관점으로 만들었고 내가 필요한 건 뭐야? 내 이름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름이죠. 그지? 좌석표가 있는데 쌤 이름은 없고 뭐만 있다? 뭐 이상택, 뭐 이승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이름만 적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름 없어. 선생님 이름 어디 있나요? 라고 한 명이 말했고 그리고 자, 그 학생 여잔가 봐. 그 학생은 근데 그리고 이 학생은 was not satisfied. 보세요. satisfied가 뭐죠? 만족시키다. 그럼 ing 뭐야? 만족을 일으키는. satisfied 뭐야? 만족을 느끼는. 자, 만족을 느끼지 않았는데 뭐 할 때까지는 내가 추가했을 때까지 포함했을 때까지는 말이죠. 이 얘기는 나대 연틀비 뜻이 뭐라고요?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야 돼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내가 포함하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돼요. 뭘 포함하고 나서야? 바로 의자 그림을 말이죠. 이 의자는 책장 옆에 있던 의자입니다. 쌤이 앉은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웨어 있죠? 요거를 좀 바꾸자. 요 웨어는 앞에 있는 요거 의자를 수식하는 걸로 바꾸게요. 이렇게 화살표 바꿔주세요. 책장, 선생님이 책장에 앉을 리는 없잖아. 그치? 내가 앉아 있었던 책장 옆에 있던 그 의자의 그림을 포함한 뒤에야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자기 거를 집어넣더라. 자, 왜 관계부사, 뒷문장 어때야 돼? 뒷문장? 완전해야 되죠. 그죠? 뒷문장 완전 좀 볼까? 내가 앉아 있었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네. 관계부사 where 자리가 맞고 마찬가지로 뭐가 되면 틀려요? 위치가 되면 틀리죠. 내가 앉아 있었다. 빠진 거 없잖아. 그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자, sit 뜻이 뭐죠 여러분? sit 주어가 안 따요. 올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마찬가지로 was set이란 비동사 pp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sitting 있죠. 얘는 안 따고 얘는 뭘까? 얘는
자석이라는 명사도 있고 얘는 뭣뭣을 앉히다요. 뭣뭣을 앉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앉히고 있다 말이 안 되죠. sitting, sit로 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요 자석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또 이름이 붙여진, 뭐로? 나의 이름이 적혀진 그러한 의자의 그림을 추가한 뒤에야 비로소 그 학생이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점은 일단 누가 중심이다? 아이들의 관점은 나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학생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을 만났는데 학생들은 뭐가 일단 관점이더라? 뭐 관심의 중심이더라? 내가 관심의 중심이가 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간의 관점이 달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더라가 질문의 주제가 돼요. 제가 다음 occur 뜻이 뭐죠 여러분? 발생하다. 나에게 that 이하의 내용이 발생했다. 나시부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that 이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need 뒤에는 to 부정사만 쓰기 때문에 요거 being이 되면 틀리고 내가 포함되는 게 맞죠? 포함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저는 알았는데 자 의문사를 어디에 놨어요? 어디에 내가 앉아 있었는지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림에 나는 늘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둘 다 또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저의 이름도 알고 있었지요. 나의 관점으로는 내가 들어가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얘기예요. 나의 관심사항은 자 그러나 그녀 누구?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 교실에서의 presence가 뭐라고요? 존재란 뜻이에요. absence 뭐지 이건? 부재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걸 말해요. 그러나 그 학생에게는 교실에서의 나의 존재가 was the newest, 최상급이네? 가장 새롭고 보세요. 얘를 꾸미죠. 콤마로 이어져도 병용어조 똑같이 이어져야 돼. new의 최상급은 est 붙이면 돼. 근데 보세요. trustworthy 뭐다 이건? 주목할 만한. 단어가 길죠? 이때 뒤에 est가 아니라 앞에다가 most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최상급으로 짝꿍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 most 없으면 틀립니다 이거. 최상급이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이어준다. 자, 그런 학생에게는 교실에서 나의 존재가 가장 새롭고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걔의 관심사항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 결과물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주목할 만한 것이란 had occurred 그날 발생했던 것 중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주어죠? 가주어 요거 어법 만들어봐. 뭐가 되면 틀려요? 뭐가 되면 틀려? in 말고 that 틀리지. 그지? 가주어는 뭐만 쓴다? that만 쓴다. 자, 그리고 저를 포함하는 것이 logical, 타당한 일이었지요. 누구한테는? 그 학생에게는. 걔 관심사항은 나였기 때문에. 자, 그 학생의 관점, 동의어 뭐죠, 여러분? 관점? 그렇지. 오, 발음 누구야, 지금? 다시 해봐. 오, 좋아. viewpoint. viewpoint.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perspective. perspective.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지? standpoint라는 게 있어요. standpoint. 전부 다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학생의 관점은 달랐어요. 뭐와? 잘 봐. 학생의 관점은 나와 달랐다지, 그지? 그죠? 나와 달랐다. 우리 국어는 그렇게 해도 돼. 걔의 관점은 나와 달랐어. 해도 되죠? 국어는 그래도 되는데, 영어는 이 비교하거나 하는 대상을 반드시 똑같이 일치시켜야 돼요. 똑같은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 비교 대상이 뭐야? 그녀의 관점과 내가 아니라 나의 관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냐? My point of view가 원래 들어갔어요. My point of view. 이게 원래 들어갔거든. 근데 영어는 긴 걸 싫어해. 그거 줄여. 줄여서 뭐가 돼? 나의 것 이렇게 돼요. 그게 영어로 mine 이렇게 돼. 나의 것. 나 my point of view를 줄여서 나의 것, mine으로 쓴 거예요. 여기에 me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거. 국어는 허용하지만 영어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녀의 관점과 뭐를 비교해야 돼? 나의 관점을 비교해야지. 나 자체가 아니라. 자, 또 하나. 이 다르다라는 표현 뒤에 우리가 해석을 뭐뭐 와라고 하는데 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의 출처를 따져서 이 출처로부터 봤을 때 다르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전치사 from이 들어가요. with는 안 됩니다. with는 뭐뭐 가지고 함께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뭐 와가 들어가서 with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전치사의 성질상 from이 들어가야 된다. 다르다라는 표현 뒤에 전치사 뭐가 온다고? from이 온다. different from이라고. 자, 그리고 result in 뜻이 뭐죠, 여러분? 약이 시켰다. 동의어 뭐가 있어요? cause 등이 있죠. 자, 그녀의 관점이
이거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낳은 거지. 나의 관점과 그녀의 관점은 달랐고 그 결과 이게 나왔어요가 맞지. 그래서 인이 맞아요. 교실에서의 서로 다른 좌석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뭐가 다르더라? 결과물이 다르더라.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7번. 자, 이거는 뭐냐면 얘가 막 새를 구경하고 있어. 새를. 그럼 이제 여러분, 아빠가 나와. 아빠랑 아들이 나와. 얘가 막 새를 막 이쁘다고 보고 있어. 상태가. 새를 보고 있는데 얘가 아빠가 갑자기 얘를 지식적인 면을 채워주고 싶어. 그래야 훌륭한 어른이 될 거니까. 자, 이 새는 어치라는 새고 저 새는 참새라는 새야. 이렇게 막 말을 해줘. 그 좋은 행위야 나쁜 행위야? 일반적으로. 좋은 행위죠. 알려줬잖아. 그치? 사실은 그 알려주는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새를 이쁜 새로 보지 못한다. 뭐로 본다? 어치, 참새. 이렇게 지식적으로 구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인 소년이 보고 들어요 새의 노래소리를 delight, 기쁘게 말이죠. 그때 보세요. good father, 큰 따옴표 붙였다는 얘기는 이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좋은 아빠인데 사실은 좋은 아빠가 아닌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이렇게 이 정도 느낌. 그때 좋은 아빠가 훌륭한 아빠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느껴요. 그 아빠가 should share, 공유해야겠다고 강조한 거야. 사실은 아닌데 그 경험을 좀 공유해야겠다고.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의 아들이 help라는 동사가 나왔네. help 동사 특징 뭐라고 뒤에? to나 동사 원형은 되지만 뭐가 안 된다? ing. 그렇지. 그래서 developing은 안 되는 거야. to가 생략된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 좋은 아버지는 말해요. 그거 어치고 이거는 sparrow, 참새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어린 소년이, 요건 요런 뜻이에요. 뭐 하는 순간. 어린 소년이 concern이란 건 관심을 느끼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걱정을 느끼게 만들다. 둘 다 돼요. concern이 뭐다 그러면 관심을 일으키는. concern은 뭐다? 관심을 느끼는. 모든 감정동사는 다 그렇습니다. 자, 그 어린 소년은 관심이, 어린 소년이 관심을 느끼는 순간. 뭐에? 어느 것이 어치고 어느 것이 참새인지에 관심을 느끼는 순간. 지식적인 걸 채우는 순간. 그 소년은 no longer 뜻이 맞아?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이에요. 그러면 can이 뭐가 되면 틀려 또? can't가 되면 틀려요. 또 쓸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하는데 그 새들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 자, 보다, 듣다. 무슨 동사? 둘 다 지각동사. 지각동사 특징 뭐라고? 뒤에 뭐가 온다? 앞으로의 걸 보거나 들을 수 있어? 투부정사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린다. 그지? 뭐다? 현재가 어울려요. 지금 걸 듣는다. 혹은 하고 있는 걸 보고 듣는다. 지각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오던가? 아니면 ing 돼. 그지? 했지? 투부정사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새들이 새들을 보거나 새들이 노래하는 걸 보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희는, 요 희는, 요거는 위에 써놨는데 지칭초로는 주의하셔야 돼요. 소년하고 아버지가 둘 다 희로, 히즈로 막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희는, 얘는 소년이에요. 소년은 봐야 하고 들어야 돼요. 그 새들을 그 방식으로. 자, 방식이 나왔네. 뒤에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가 원한다. 소년이, 자, 봐봐, 이거. 야, 이거 헷갈리기 쉬워. 이거는 일단 이 뒷문장 봐요. 여기까지 뒷문장. 아버지는 원한다. 소년이 하고 여기에 to가 있는 이유는 여기 원래 뒤에 앞에 이거 see and hear them 있죠. 이거는 앞 반복을 싫어해 좋아해. 반복을 싫어해. 끔찍이도. 앞에 있는 게 뒤에 나온다. 그거만 쏙 생략해요. 그거만 쏙.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 원래 문제 이거거든. 이렇게 to see and hear them이거든. 여기에 2가 왜 붙었지? 여기 2가 왜 붙었지? 여기 2가? 왜 붙었죠? 2가 왜 붙었어 여기? 앞에 뭐야 이거? 동사가 나왔잖아. 뒤에 동사가 나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2를 붙여줘. 그것 때문에 2가 온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자, 2가 원래 이 문장인데 여기서 본이 see and hear them이 어디 있어? 앞에 있지? 그 얘만 쏙 생략한 거예요. 쌤, 2도 있는데요? 아니야. 2는 남겨둬야 돼요. 이렇게. 원래 투부정사가 있었단 표시로. 2까지 남겨두고 그 뒤에 동사 이하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거? 왜 2가 있는지? 자, 그럼 봐봐. 이 문장은 얼핏 보면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같지만 사실은 무슨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라고.
똑같은 게 생략됐을 뿐 온전히 있는 거라고. 이랬니? 자, 이게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여야 된다, 이게? 관계 부사 자리다, 이랬니? 관계 부사 자리다. 이해됐어요? 어. 그럼 요 자리에 위치 쓰면 돼, 안 돼? 위치 쓰면 안 됩니다. 그지? 이 뒷문장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생략이 됐을 뿐. 자, 그러면 관계 부사 하우스면 어때? 하우스면 어때? 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렇지. The way, how는 동시에 쓰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how 써서도 안 되고, which 써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쓰면 돼,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how를 풀어 쓴 in which 쓰시면 돼, 이렇게. in which. in which를 줄여서 how가 되거든? in which 되고, 이건 가능하고. the way를 없애고 how를 쓰든지 하시면 돼요. 그렇지. 둘 중 하나만. 자, 또 하나, 이 문장에서. The father, 아버지는 원한다. 소년이 보고 든, 아버지, 자, 다시 해볼게. 소년은 보고 들어야만 하는데, 세대를 그 방식으로. 뭐? 어떤 방식? 아버지가 원하기로 소년이 하기 하는 그, 아버지가 원하기로 소년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식으로 봐야 된다.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father는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는데 누가 이렇게 하도록 원해? 누가? 소년이. 여기 힘쓸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원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힘으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 힘도 반대로 또 소년이라고 지칭추론을 잘 봐야 되고. 자, 그 다음. 아버지는 good reason인가 그럴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본인의 입장. his 누구다?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본인의 뭐 입장이 있죠. 뭐 이렇게 뭐 교육을 할만하지요. 왜냐하면 자, few가 와서 부정의 의미예요. 뭐다? 거의 없다 이런 뜻이요. 거의 사람들은 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부정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뭐 하면서? listening to 문장 끝나기 때문에 분사로 간 거야. 들으면서 뭐 새들의 노랫소리만을 들으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자연을 즐기기만 해서는 삶의 도움이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이 지식이 필요하니까 알려준 거다 이런 얘기 아버지가.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리를이 안 되는 건 뭐다? 셀 수, 리를 언제 쓴다고? 셀 수 없는 거였어요. 피플은 셀 수 있는 거죠, 그지? 어피는 왜 안 되죠?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부정의 뉘앙스가 맞잖아, 그지? 그래서 알려줬다가 맞잖아. 어피는 뭐가 돼요? 약간의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살아간다. 그럼 아버지의 근거가 약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어피가 되면 안 돼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 자,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해석 어떻게 돼요? 주어가 동사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 이 뒤에 주어 동사는 이 디지는 비인칭 주어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중요한 건 더 플러스 비교급의 형태를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 비교급이 아닌 원급은 절대로 안 된다. 소년이 그의 교육을 시작 더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나아지지요 라는 게 이제 아버지의 이유다. 입장에 내린 얘기예요.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아마도 소년은 될 건데 조류학자가 될지도 모르죠. 소년이 뭐 할 때? 어른이 되어 성장할 때. 봐봐, 이거 이상하지? 여기 자, will grow up이라 써볼까요? will grow up, will grow up 써볼까요? 프린트에. 자, 이 문장 이상해요. 소년은 조류학자가 될 겁니다. 이건 현재야 미래야? 당연히 미래지. 그래서 will 썼죠. 소년이 어른이 될 때, 현재야 미래야? 미래지. 근데 왜 조동사 will 안 썼어? 여기 썼으면서. 그렇지, 오케이. 자, when 보세요. when의 뜻이 뭐라고? 주어가 동사 할 때지. 이미 뭐가 들어갔어? 접속사에. 미래가 이미 들어갔죠.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 반복을 싫어야지. 그래서 조동사 표현 또 쓰면 안 돼요. when이 들어, 뭐 할 때가 들어갔을 때. 오케이? 자, 몇 명의 사람들은 그러나, 자, 봐봐, 이거. 여기까지는 뭐다? 뭐가 중요하다?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지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듣는데, 옛날 방식으로. 어떤 방식? 지식적인 게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사람도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가 온 거예요. 자, 근데 또 그러나가 나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 마지막 요지가 좀 들어가요. 그러나. 자, most처럼 뭐라 그랬죠, 이거? 대부분이란 명사가 된다고. 그래서 묶이는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근데 most는 또 중요한 거, most는 단수의 복수야.
대부분 어때? 그렇지. most는 마찬가지로 주어가 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얘도 뭐 붙나? of 뒤에 명사 얘를 보고 스위치 시키는 거예요. members, 주어는 단수 복수, 복수가 된다. 따라서 동사는 have lost가 돼야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나 또 하나. 자, 요 자리에 추가해볼까? almost라고. almost 틀립니다. 왜 틀리지? almost 아까 품사가 뭐라 그랬니 이건? almost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역할이 뭐야? 명사 외 걸 수식을 하지. 그러면 수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자, most 앞뒤에 뭐 수식할 수 있는 거 있니 없니? 없죠? almost 앞에. 자, almost 언제 쓰이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almost all of the 이런 식으로 students 이런 식으로 써요. almost가 뭘 꾸며? 뒤에 오는 덩어리 모든이란 형용사 꾸미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most가 단독으로 쓰였잖아. almost가 단독으로 쓰여서 뭔가 수식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고. 그래서 most가 맞다. 대부분의 그 멤버들은 바로 어떤 멤버냐? 잠깐만. 이게 여러분 요거는 주어 동사 요게 아니네. 더 길게 봐야겠네. 이따가. 맞네. 요거 맞네. 미안. 자, 인류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have lost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그 능력을. 어떤 능력? 화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봐. 위의 내용이 뭐였죠? 몇몇 사람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 능력을 어땠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몇 명은 되지만 대다수는 없다. 자, 그리고 그 멤버들은 leave의 PP예요. 남겨져 있지 않은데 뭐가? 그 선택권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좀 기회가 있어서 키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선택권이 없어. 왜? 어릴 때부터 이 아빠처럼 멋있기 때문에 다 교육시켜서 막 지식적으로 넣기 때문에 남겨져 있지 않은데 그 선택권이. 자, of 뒤에 ing 된 거 보시고 따라서 얘도 ing가 반드시 돼야 되죠. 전치사 동명사. 어떤 선택권? 보고 듣는 선택권이요. 어떻게 보고 들어? 이거 뭐야? directly. 직접적으로 곧바로. 뭘 꾸민다? seeing and hearing. 여러분 이거 문법적으로 뭐죠? 여러분 seeing and hearing 뭐지? 이거 전치사 뒤에 ing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뭐예요? 이건 동명사잖아. 그지? 동명사 맞죠? 동명사. 그러면 얘가 꾸며야 돼? 얘가 꾸며야 돼? 동명사는 동사라 그랬니? 명사라 그랬니? 동사라 그랬죠. 그 누구의 수식 받아야 돼? 부사의 수식 받아야지. 그지? 요걸 봐도 동명사가 동사인가 알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보거나 듣는 선택권이 남겨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뭐 할지라도 그들이 자, afford라는 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정도. 이것도 보세요. afford하고 to가 남았죠. 왜냐? 앞에 있는 게 뒤에서 생략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고 들을 만한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기회가 선택권이 없게 됩니다. 그 투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get 그 보고 듣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어야 되냐? 직접적으로는 안 돼. 자, 산이나 어디 들판 가서 막 자연을 관찰하고 이거 되냐 안 돼? 실제적으로 현대인들은 안 되죠. 어디로 봐? TV로 보는 거지. 어디로 봐? 유튜브로 보는 거지.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세컨드핸드가 간접적인 간접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의어는 indirectly가 됩니다. 간접적으로 요거를 부정으로 쓰시면 돼요. 간접적으로 보고 들을 수밖에 없다. 자연을 만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게 또 안 돼. 그럼 안 되는 단어를 써볼까? 직접적으로 영어를 볼까요? 세컨드핸드 말고 first-hand가 요게 직접적으로가 돼요. 틀리죠? 직접적으로 보고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가 돼야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38번. 자, 이거는 되게 쉬워요. 자기가 쓴 글이 있어. 에세이를 썼어.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네가 할 때 읽어봐라. 크게 읽어보면 이제 느낌이나 이런 게 살고 오류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 너가 안 되면 남한테 좀 부탁해라. 읽어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컴퓨터한테 읽어달라 해라. 뭐 음성 뭐 있잖아. 그지? 그걸로 읽어달라 해라. 그랬을 때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다. 뭐 그게 질문의 주제예요. 투부정사죠. 앞에 됐으면 안 되죠. 도움이 될 수 있죠. 읽는 거. 당신 자신의 에세이를 크게 들어보기 위해서 의, 주, 동의돼요.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죠. 때때로 be even. 자, 오랜만에 나왔네. even 여기서 뭐예요, 역할이? 뒤에 있는 뭘 수식한다? 비교급을 수식한다. 그죠? 뭐는 안 된다?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가 없다. 훨씬 더 beneficial. 뜻이 맞아? 위에 있는 helpful과 동의어요.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자, 여기 단어 하나만 추가해볼까? 여기다가 bene라는 단어는 good이에요. good. 좋은 걸 말이야. beneficiary라고 적어두시고 beneficiary 얘는 안 돼요. 뜻이 뭐냐? 얘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자비로운. 여기서 beneficially 들어가야 되고 beneficiary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때때로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자, here 나왔네. 무슨 동사 이거? 마찬가지로 또 지각 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오고 투부정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에세이를 다른 누군가가 읽는 거를 듣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 either 둘 중 하나죠. 요거 1번, 2번. 자, 둘 중 하나의 독서는,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읽는 것은 help가 나왔네. 오답은 뭐라고? ing 안 돼요. 도움을 줄 거예요. 당신이 그것들을 듣는 거. 어떠한 거? otherwise는 원래 뜻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가 아니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otherwise 써라 그럼 뭐라 쓰면 돼요? 요 두 개 쓰시면 돼. 자신의 에세이를 자기가 크게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걸 듣지 않는다면, 듣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otherwise.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might not notice, 알아채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듣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자, 뭐 할 때 edit 뜻이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게 언제 도움이 되냐? edit 뭐죠 이거? 편집하다, 수정하다요. 편집할 때, 어떻게? 조용히 편집할 때는 당신이 알아채지 못할 수 있을 만한 그것들을 듣는 것을 도와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야 이게? 왜 읽어보라고 한다? 편집할 때 뭔가 이상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면 이게 오탈자나 아니면 논리상 이상한 부분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소리를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봐라, 남을 읽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왜는 접속사죠. 주어 동사가 없네. 왜? 틀린 거 아니야? 왠? 왠이 밑줄 걷었어. 주어 동사 없네. 오케이. 그렇게 봐도 되고. 자, when 보세요. 원래 문장 써보자. 원래 문장 when 하고 you edit 이렇게 돼요. when you edit silently. 원래 문장 이거예요. 네가 조용히 편집을 할 때 이렇게 돼요. 네가 조용히 편집을 할 때. 여기서 분사공원으로 바꿀 수 있거든. 접속사 지워 안 지워? 원래 지워. 근데 when으로 해석하기 원할 땐 살려줘도 돼요. 살려줬고 그 다음 똑같은 주어를 어떻게 한다? 지운다, 이렇게 돼요. 남아있는 동사에 뭐 붙인다? ing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when editing은 근거가 있지, when은 맞지. 왜? 분사고문으로 바꾸면서 접속사를 살려두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when은 문법상 맞다, 이렇게 돼요. 주어 동사가 없다고 무조건 접속사 틀렸다면 안 돼. 만들어진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접속사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생산지는 너잖아. 네가 편집을 하는 건 능동이니까는 edited 틀리고, 동사원형 edit가 올 수가 없죠. 분사구문 바꿨기 때문에 editing이라고 ing로 써줘야 된다. 자, 느껴지다 나왔어요. 느껴지다 감각동사의 뒤에 뭐가 온다? 나는 행복하게 느껴져. 뭐다? I feel happy가 돼요. 마찬가지로 형용사 comfortable. 만약 당신이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자, 뭐 하면서? having, 시키면서 이렇게 돼요. 해부 사역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와요. 투부정사 안 되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읽어주게 만드는 거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however가 중간에 있지만 문장 처음에 넣어주세요. 왜냐면 위에서 뭔가 도와달라, 소리를 들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나 뭔가 시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니면 당신이 단순히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를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또 사역동사 나왔어요. 시킬 수 있어요. 당신의 컴퓨터가 동사원형, 당신의 에세이를 당신에게 읽어주도록 시킬 수가 있습니다. 2 뒤에 동그라미 치고, 자, 2 뒤에 문제 만들어 볼까? 뭐가 되면 틀려요? 투두. 뭐가 되면 틀려요? doing 맞아 틀려. 틀리지. 앞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복될 때 to를 써서 반복을 피한다. to도가 맞다. 자, granted는 grant가 인정하다요. 그러니까 인정하건데 뭐 물론 이렇게 돼요. 항상 ing로 씁니다. 자, 인정하건데 it은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컴퓨터로 하여금 당신의 에세이를 읽게 만드는 것. 요거 연결시키면 돼요. 그것은 똑같지는 상당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is not going to 말해주지 않을 건데 당신에게 무언가가 doesn't sound right, 뭔가 올바르게 발음이 되지 않을 때를 말해주진 않을 겁니다. 컴퓨터는 그 판단 못하잖아. 써있는 대로 읽을 뿐이지 뭔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해준다. 자, 컴퓨터 또한 ough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ill not, 하지 않을 건데 더듬거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 awkward, 어색한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뭔가 글씨를 읽다가 문법에 안 맞게 썼어. 나는 공부를 열희심했다.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 나는 공부를?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열희심? 야, 바보야, 열심이지. 이렇게 잡아주잖아. 컴퓨터 이게 돼야 안 돼? 안 돼. 억양 똑같이 나는 공부를 열희심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뭐가 더듬거리지도 않아. 그냥 쭉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을 잡아내기 힘들다. 자, 컴퓨터 또한 더듬거릴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란 awkward, 어색한 것들에 대해서 더듬거리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것은, 그 컴퓨터는 단지 그냥 plow on, 계속 그냥 쭉 나아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뭐 이상한 표현이 있어도 컴퓨터는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눈치를 못 챈다. 자, 그러나 here 또 무슨 동사? 또 지각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돼요. 자, 그러나 컴퓨터가 당신의 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은, 진짜 주어는 컴퓨터 뭐 복수가 아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is 듣는 거, 듣는 것은 매우 다른 경험입니다. 다르다라는 표현들 전체에서 뭐라고? from이 온다고. with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르다라는 표현들 from이 온다. 전체에서 동명사라서 reading이 되고, 자, 그 당신의 글을 읽는 것과는 다른 경험입니다. 어떻게 읽어? 직접 읽는 것과는 다른 경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거, 뭐, 위에 있는 거, 요거, 컴퓨터가 당신의 에세이를 읽는 것을 듣는 거, 그것을 결코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데디아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뭐, 시도해보지 않아서 한번 해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해본다면 발견할 건데, 무엇을? 당신이 뭔가 알아챈다는 거요. 그 부분들을 revision, 수정이에요. 수정과 편집과 교정의 부분을 알아챌 겁니다. 당신이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부분을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좀 넋이 나간 것 같아요. 다들 여기까지 할까? 너무 힘들지? 여기 두 분은 또 들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자. 요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제가 토요일 날이랑, 오케이, 시간 있으니까. 그러니까.